Day 125.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What would happen if? Hello everyone. Welcome to day 125. 네, 125입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네, 이 유튜브 sadly, sadly. 네, 유튜브 영상의 마지막 네, 레슨입니다. 자, 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가정의 얘기를 하는 표현인데요. 자, 오늘의 패턴은요? What would happen if?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If 뭐 한다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동사 자리에 이제 과거시가 오는 거죠. 현재 사실 반대를 얘기해서 정말 얘는 정말 가정법이네요. 완전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What would happen if? These are my ideas for sci-fi movies. 네, 네, 네. So, what would happen if the sun suddenly exploded? 태양이 갑자기 통팡 정말 폭발한다면 Yeah, I actually know the answer.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I know the answer. 뭔데? We would not notice. 아, 왜요? We'd be dead. 아, 네, 그럴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What would happen if all the humans disappeared? 정말 사이파이 무비 같은 데서 나올 만한 대사잖아요. What would happen? If all the humans, 인간들이 다 disappeared,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고요. 세 번째 문장은 실제로 사실 실생활에서 좀 있을 만한 문장이죠. What would happen if he suddenly changed his mind? 뭘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What would happen if he 네, suddenly changed his mind? 그 마음을 정말 바꾼다면, changed 한다면 네,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막 바꾸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That's 얘기죠. also come, kind of like from sci-fi. Darth, 일 수도 있겠죠. Darth Vader changes his mind suddenly. 일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장은요? The next one is What would happen if you only ate hamburgers for a month? Well, you'd be super happy. And 네, 그러니까 unhealthy. 이거를 가정해서 누군가가 다큐멘터리도 만든 거 아니에요? Yeah. It was 네, a real 그쵸? movie. Yeah.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생각에서 무슨 연구가 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장 언제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문장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이겁니다.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If you only ate hamburgers, 햄버거만 for a month.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Do you remember the title of the movie? Documentary? Super Size Me. 아하, 관심 있으신 분 한번 검색해 보시죠. 구글, 오케이? 네, 구글에 해보세요. Super Size Me. 딱 그 감독이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네, 다큐멘터리 만든 거죠. 본인 자신으로 익스페리먼트를 한 거잖아요. 네, 본인 자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네요. Wow. 자, 데이 1부터 데이 125까지 기나긴 여정이 네, 끝났습니다. 자, 데이 126부터 250까지는 여러분이 네, 하루에 3분씩 매일매일 보시면서 하시고요. 정말 조금씩 하루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아시죠? 벌써 데이 1의 아주 단순한 문장부터 벌써 여기까지 네. What would happen if? 해서 네, 이런 복잡한 문장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는 네, bye bye. 다른 수업에서 네, hopefully 뵙도록 해요. Bye guys! bye bye!